야,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예. 네, 좋습니다. 이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나오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아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약초를 보시고 가시나요? 아, 오늘은 독초예요, 독초. 예. 이거 먹으면 아 죽을 정도의 독초는 아닌데 굉장히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럼 독초라면 뭐 풀인가요? 아, 풀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요? 오늘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나무 약초 네. 재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 갈 겁니다. 가시죠. 네. 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이 나무들 보니까 네. 이 그 독초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나무들 다 잘라 전지해 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만지지 마세요. 예. 도고릅니다. 봐봐요. 까만색 이게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약으로 쓰는 부위거든요. 네. 아,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 양나무에 빌어주고 있습니다. 아, 거름을 또 줘야 되는군요. 예. 아, 이거, 뭐야, 이거 화학비료네? 예.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래요. 아, 네. 그래야 이 나무가 잘 크나 보죠? 예.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영양제. 영양제? 예. 아니, 그런데 이 나무 지금 몇 년 정도 키우신 거죠? 한 10년 좀 더 컸습니다. 아, 예. 10년? 예. 오늘 이거 다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기대 잔뜩 하고 있거든요? 예.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하시고. 예. 자, 선생님, 오늘 이 약초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야, 이게 예. 펄펄 끓는 게, 이거 우리가 마신다는 거죠? 예. 예. 오늘 약초가 독 있는 약초라고 했잖아요. 이 약초 이름이 뭐죠? 오늘 공개해 보시죠. 예. 온나무입니다. 아, 온나무. 예. 제가 아까 독 있을 때, 독 있다 했을 때 짐작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예. 긴장했습니다. 짐작하셨어요? 아니, 긴장했습니다. 긴장했다고. 아, 교수님, 네. 등이 좀 가렵고, 옆구리도 좀 가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아니, 조금 전에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네. 그 나무에 있는 그 진액을 좀 만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등이 가려워요, 지금? 약간 아, 옷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예. 네. 아이씨, 네. 옷 해독제. 옷 해독제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 가져와 보세요. 야, 이게 해독제거든요? 예. 마셔보세요. 아마 이거 마시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가려움증이 많이 가실 거예요. 이거 다 먹어야 되나요? 다 드세요.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이 해독제가 뭘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이게 본다고 압니까?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옷 탔을 때 자, 세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검은콩. 검은콩. 그리고 감초. 감초. 생강. 생강! 예. 검은콩이 한 360g. 그리고 감초는 8g 정도. 그리고 생강 7쪽. 이렇게 모아서 가려서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동의보감에 옷 올랐을 때 이렇게 다려서 드시면은 옷 타는 게 없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온나무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예. 특별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이 줄기, 온나무 줄기가 특히 뼈를 잘 붙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거나 특히 이제 골절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 온나무 그 줄기를 이렇게 다려서 드시면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동의보감 따르면 기의 소통을 잘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의 소통을 잘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뭔가가 막히면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을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배가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급성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찾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요? 혈액순환 잘 안 돼서 손발도 냉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위궤양 뭐 이렇게 위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찾아요. 온물만 한 10년 이상 드신 분이 있는데 한 12년 됐어요. 12년 동안 이걸 드신다고? 네, 그분은 뭐 때문에 드시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 이상 그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부도 윤기도 나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아, 옷을 한번 드셔보세요. 권했는데 그 후로 지금 12년째 계속 온물을 드시고 계세요. 얼굴이 광이 나고 아주 뭐 활기가 넘쳐요. 이거 진짜 사실 사람들이 독성 걱정 많이 하거든요. 네. 독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7시간 이상 끓여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럼 이게 끓여서 마시면 옷이 절대 안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 이 성분이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오릅니다. 근데 7시간 이상 끓이면은 그 성분이 전부 날아가고 유효 성분 35가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밑으로 끓이면은 이제 옷이 오르죠. 예. 아, 근데 이게 그러면 7시간 이하로 끓이면 옷 오른 건 확실해요? 네, 제가 그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예민한 사람을 4시간 끓여가지고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옷이 올라요? 피부에 심해진 않은데 반응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땀띠 돋은 것처럼. 아, 그래서 에이 그러면 8시간 끓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7시간 이상 끓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네. 동일이니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사실 약으로 쓰는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 옷 진액이에요. 네. 옷 진액을 약으로 쓰는데 그건 독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가공을 했었냐면 이런 솥에다가 옷 진액 그 말린 거 건조된 것을 넣고 이렇게 막 볶아요. 볶으면 막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 얘기한 그 독성 물질 우루시올 성분이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볶으면은 그 휘발돼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독을 제거한 다음에 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끓이면은 날아갈 거예요. 다 날아가죠. 그래서 알러지 반응 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 술에 담가 놓으면 돼요. 술에 담가 놓으면은 또 이게 휘발이 또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술로 담가 먹는 사람도 있죠? 그 술 담가서 먹으면은 전혀 옷이 안 오른다. 그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을 제거한 후에 드시면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거죠.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그냥 이게 국자로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 색깔도 아주 예쁘네. 색깔이 참. 이 온물 먹고 회춘하겠네. 이게 혈액순환이 정말 잘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 드신 분이 그렇게 나이 들어 보였던 분이 동안이 됐을 거야, 아마도. 맛이 어때요? 맛이 구수한 맛이 많이 나는데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네. 풀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런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나무 냄새. 그러니까 방금 구수하다고 그랬는데 구수한 맛보다는 나무 냄새가 훨씬 더 좀 강한 것 같아요. 맛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맛이 없다. 그러니까 맛이 좀 밍밍하다. 드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나무 냄새가 나면서 숭늉처럼 구수하다. 아, 그렇죠. 이제 약간 그런 정도인데 뭐 맛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고 그냥 음료수처럼 먹기에는 너무 편한. 먹기에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과음하고 온 날이라든가 그 아침 날 어떻게 언제 좋죠? 과음한 분들 좋죠. 아주. 밤에 와서 마시고 아침에 또 마시고. 그렇죠. 밥물 볼 때 그때 이제 밥물 보고. 아, 이걸로 밥을 한다고요? 그럼 현미가 돼요, 현미. 아, 이게 그러니까 흰쌀을 넣었는데 누래지네요. 현미가 되고 그다음에 찌개. 하다못해 커피 물 끓일 때도 온물 끓여 가지고 먹으면 돼요. 또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없어요. 7시간 이상 다리면 부작용은 안 나오더라. 경험상. 그러니까 이제
온나무를 생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건조시킨 다음에 7시간. 다음에.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게 생것을 다리면은 7시간으로 네. 안 될 거예요. 생건 안 돼요. 건조 후에. 예, 건조 네. 후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네. 또 혈액순환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는데 네. 하나만 더 해서 뼈 안 좋으신 분들. 예. 뼈 안 좋으신 분들도 이걸 드시면은 예.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세요. 예. 오늘 온 농장에 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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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도 오랜만에 온물을 먹어봤는데 정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맛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약초 찾으러 가야 되고요. 같이 시간 되시면 오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온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는데 마무리 멘트 하시죠. 온물 드시고